지금 호구와 중생부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호구라 방식의 중생부제에 대한 문제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오늘날 호구가 호구가 아니고 중간에 세력 확장이 아니냐는 비판적 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오늘날 호구 비판적 관점을 바라본 게 있으시나요? 예. 그쪽, 조합 쪽으로 마이크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입구 쪽입니다. 네. 먼저 수술을 보시고, 부대장님. 호구작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주에 있는 불교대학에서 교문서라는 제목으로 지금 다음으로 가고 있는 레이더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관리하는 것으로 불교적이 아니고 호교 중생되는 것들도 방법적으로 많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은 너무 부패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온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많은 종교 집단들이 인터넷을 발달과 함께 그러면서 물질문명 발달과 함께 거의 대부분 공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있는 학생들, 고등학생들, 이 학생들의 신앙 집단이었던 여러 가지의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공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모든 종교가 다 지금 그런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마 분명히 뭔가 규명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전국 불교대학 경우 약간 22년이 됐는데요. 22년이 됐는데, 제가 처음 1기에서부터 5기까지 관여를 했었고, 중간에 좀 쉬었고, 18기부터 22기까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8기, 20년 이렇게 되어 오면서도 보면은, 많은 교육을 시켰지만 정말로 불자다운 불자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시간이 흘렀으니까 제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불교를 배웠으면 배운 만큼 팔정도를 실천하고 모든 것을 실천해서 하해모범이 되는 이런 사로 바꿔줘야지 기존의 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천 종교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문 위주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할 수 있고 더불어 사회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만드는데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주 특성상 종파를 초월해가지고 이 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많은 종파에서 스님들 간에 거기는 뭐 어디 종파가 아니니까 뭐가 아니니까 하는 이런 거부감을 보이지 않게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저희 학생 학인들이 이렇게 저희 대학을 지원하고자 해도 거기는 어디 종파 아니니까 거기 가면 안 돼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부처님 한 분인데 왜 부처님의 가르침도 하나인데 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을 한 번쯤도 뒤집어볼 필요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그 공의부가 하면서 보기를 가장 유능한 의사는 마음으로부터 대화를 통해서 마음으로 상대방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의사 심리가 가장 훌륭한 의사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할 때 음식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시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약으로 치료하는 사람 최하로 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심의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담당해줘야 되는 분들은 승하에 계신 분들이다. 성직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님들의 과연 그 역할을 충분히 해결받고 또 충분히 중생들하고 접촉이 이루어졌는가.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 많은 경험을 하지만 신도들이 큰 스님들 만나러 관리를 보다 보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좀 맞춰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야단법석이 여기서 열리고 있는데 여기 많은 그 스님들 찾아오셨습니다. 이 스님들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찾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위에서 말을 안 들어 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정말로 종단에 있어서의 큰 변화와 물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였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되고 또한 더 활기찬 실천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 말로 끝내고 주저앉아버리면 실천행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이거 변화를 통해서 조직화되고 실성화시킬 필요도 있고요. 또한 일단 이 포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인연이 닿아야 부재한다고 하는데 이 인연을 닿아야 부재한다고 하지 말고 의식을 변화해서 인연을 만들어서 부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정한 중생문제에 대한 포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흐름을 타서 이름을 타서 한 분 정도만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 치면 어떨까 싶은데 발언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쪽에서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쪽이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포항에서 온 배경입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30년을 불교를 알고 북당과학을 헤매다가 이번에 인터넷에서 모비스님 보는 걸 듣고 북당 안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저리라고는. 네, 이 문제는 선인들이 내공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근기에 맞게 일본의 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맛, 짠맛, 매운맛, 단맛 그 맛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포기를 하지 않으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인들이 좀 공부를 좀 더 하셔서 대중들의 맛을 한번 알아보고 그 맛에 맞게 포기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쪽에 마지막 한 분 더 듣고 새로 하셨다고 그렇죠. 저쪽 반응하셨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손을 막 사정없이 흔드시기 때문에 예매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장승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냥 엄마를 따라서 불교가 너무 좋아서 절을 따라다니는데 저 지금 절에 다닌 지 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을 여태까지 제또래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불교를 좀 저희가 솔직히 경전 같은 거 구매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받게 돼요. 근데 저, 다른 젊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글 프로그램에 두 개 중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또 많은 그런 게 있다고 참여도 하고 싶어요.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만 계시고 퍼센티지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분 같이 좀 덜 뜨거운 것 같은데요. 다음에 보내는 제 4분의 점검 7부분 앞에서 이미 1-2번의 문제와 함께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부탁하시는 것도 듣고 제 5분 여기 신경부 부분을 들어가도록 한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특별히 마무리할 이야기는 이 포교의 문제는 우리 뭐 스승 속을 막론하고 불자들의 영원한 과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이것이 뭐 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방법만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문제도 또한 아닙니다. 분야별로 아주 저기 그 맛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또 젊은 사람들을 좀 고려해서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그런 활동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등 아주 참 이 문제는 너무 산적해 있는 그런 그 문제입니다. 우리 스님들이나 또 제가 불자들이나 이제는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대중불교예요. 승속을 가리지 않는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실히 누구든지 절실히 느끼시고 느끼는 만치
실천으로 옮기는 뭐 그런 것만이 답이 아닐까, 그리고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겨우 이제 5분에 들어왔습니다. 제 5분, 4분까지는 이제 이야기가 끝났고, 제 5분을 기분 전환도 할 겸 얼마 안 되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합성을 한번 하겠습니다. 열의 참모습, 수월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경이죠.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금 8 해가지고 열애를 신체적 특징과 역사적 사실을 떠나서 이해하는가. 신체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 사실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경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신체적 특징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오묘하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는 석굴암 부처님 앞에 가서 모두들 그 얼굴 한 번만 봐도 숙연해집니다. 돌로 깎은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또는 상견중생이라고 해서 형상을 보고서 비로소 이제 마음이 나는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교를 논하는 자리고 또 금강경에 근거해서 우리들을 한번 되짚어보자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강경에 분명히 그런 그 역사적 사실이나 또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떠나서 열애를 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열애를 보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곧 우리들 자신 그 이제 뒤이어서 제가 붙이기를 또한 사람을 외적 조건을 떠나서 고유하며 지고한 가치로서 이해하는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디 가나 사람 차별이라고 하는 거 참 많죠. 많은 세상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알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모양만 보고 차별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반성하고 한 번쯤 그 거론해보는 뭐 그런 그 문제를 여기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불교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 형상을 뭐 공하다고 보고 또 왜 공하냐 뭐 연기로 됐기 때문에 공하다 이렇게만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어떤 문제보다는 정말 열애의 실상을 그리고 본래인의 실상 인간 본연의 지구한 가치에 대한 실상을 얼마나 우리가 느끼고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이해해주고 있는가 하는 뭐 그런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하는 그런 자리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스님께서 한번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5분에 나와 있는 그 법사님께서 제시하신 문제들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불신과에 대한 비판, 부처님과 반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합장당하고 신앙 편집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람의 조건을 따라서 조건을 따라서 이해하는 부분은 중생이고 부처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진지하게 이해하고 있고
무엇을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없으시면 법사님께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예. 아, 사장님 말하는데 제가 자꾸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궁금증이 많아갖고요. 네, 아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수거가 가는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이 계신데 그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그분이 살아온 이 일관된 행보가 있다고 합니다. 일관된 행보.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가 대통령이죠. 그 바보 노무현이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죠. 그렇죠. 일관된 행보였죠.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죽음도 그것은 저는 일관된 행보의 하나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노무현의 죽음은 또 다른 고사의 하나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열시연군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을 안겨받은 사건을 남아드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용산참사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열실견행, 소위 독일용단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의 제5 열실견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 실천,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충격을 줬던 사건에 대한 독일용단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노무현 서거에 임하는 독일용단은 범종단, 거종단적으로 조문을 하고 어등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참사에 대해서는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거의 눈을 감았고 외면했고 그랬죠.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가지 행위가 열이실견의 행으로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것인가, 법원에서 법부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너무 큰 문제고 또 사회적인 문제인데 제가 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만 그 문제의 경중을 떠나서 다섯 사람들의 이목이 어디로 집중되는가 이것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절로 그 벌어진 그런 그 일들을 두고 우리가 왜 그것은 살피지 못하는가? 또 왜 한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그 정말 거국적으로 거종단적으로 떠들썩하면서 정말 죽어서는 안 될 그런 그 사람들의 죽으면은 외면시하는가?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는 누구나 동일한데 왜 그런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같이 논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고 또 불합리한 점도 많이 지적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대통령의 죽음이 됐든 어떤 서민의 죽음이 됐든 또 불행한 죽음이 됐든 행복한 죽음이 됐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실견, 실답게 봐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늘 그런 표현을 해요. 서울 시내를 다이아몬드로 재건하는 한다 하더라도 한 생명의 가치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저는 용산 참사를 아주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참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렇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정말 참사 중에 참사입니다. 이런 문제 우리가 눈뜰 수 있는 그런 그 의식이 우리 불교계 아직도 너무나도 미약하다고 하는 이 점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 문제도 정말 그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많아져서 진실로 정말 중생의 아픔에 어떤 그런 그 권위보다도 중생의 아픔에 마음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불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 이대로 좋은가 또는 어떠해야 바람직한 한국 불교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밖에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밖에입니까? 네. 예, 예, 말씀하시죠. 부처님의 신체적인 특성을 불 보는 것은 열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경제의 말씀을 법주스님께서 사람을 외적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점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동감을 합니다. 이 경구절을 평소 읽고만 넘어갔었는데 제가 그 경북 구미에서 10년째 외국인 노동자 최근에 결혼 이주 여성 가족폭력 피해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6개월 전에 대구에서 19살 캄보디아 여성이 한국인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극단적인 살해 또는 자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히 뭐 그런 일이 다 있나 뭐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오만, 차별 그리고 불교계의 무관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향후 종단의 중요 소임자 특히 승려 생활 10년 이상 차 되시는 스님들은 무조건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주지 취임식, 총무원장 취임식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이런 차별받고 억압받는 쪽에 베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내놔야 된다. 저는 감히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동의하신다면 박수 주시고 이 주제는 이 정도로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관해서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번만 더 얘기 듣거나 정리를 할까 합니다. 결론 잘 내렸어요. 밖에서 다른 일이 나왔으면 이미 다뤄진 주제에 대해서 재발언하신다고 해서 이 문제는 꼭 말씀을 드리려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미 다뤄진 주제라서 다뤄진 주제지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아니 그러면 흐름이 끊어진 말씀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는 꼭 넘어가야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사회자의 이 문제는 이끝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미 다뤘던 주제를 또 끊어지면 되기 때문에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만약에 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그건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뒷부분에 가면 똑같은 유사한 주제가 다시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전체 육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저 혼자 읽고 문제는 지적하겠습니다. 깊은 믿음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정신 휴분 그렇게 됐어요. 아, 이 참 바른 믿음은 휴한 것이다.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아, 이것은 범소유상 계시험만 그것은 여리시견분 그것하고는 같은 맥락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5분은 5분은 그래서 그냥 넘어갔고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계를 지키고 복덕을 닮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양은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고리여, 여래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 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관념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여래는 늘 서렸다. 너희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여기에 뭐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다 생략하고 뗏목의 비유처럼 알아라 라고 하는 그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권 군대요. 정권 8은 이제 7과 동일했으니까 방편불교를 과연 방편으로 이해하는가? 그 말은 무당화된 방편불교와 거품불교는 무엇들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불교, 천도불교, 제일불교, 행사불교 이러한 것들도 좀 지나친 면은 없는가? 이런 뜻에서 이제 계시마크를 달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강경에 근거해서 나의 설법을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심지어 부처님의 설법마저도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고 했는데 그 외에 물론 역사도 깁니다만은 긴 역사 그리고 또 다양한 민족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것을 거치면서 불교가 별의별 방편이 만들어집니다. 근래도 수없이 만들어집니다. 근세에 와서 아주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불교가.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방편불교 혹은 거품불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지나친 방편과 거품, 방편이라는 말은 좋죠. 그러나 방편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도 참 낯뜨거운 그런 그 현상들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정법을 한번 논해보자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기탄 없이 우리가 설사 뭐 저마저도 방편불교, 심지어 거품불교에 떠다닌다 성치더라도 우리들 자신을 반성하고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그 각오로 기탄 없이 논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정권 구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주제는 이렇게 하면 정리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과연 그런 불평등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오늘날의 제사나 기도, 법사식에 언급하신 이러한 것들이 과연 불평등을 할 수 있겠나, 이런 비법인가. 그렇다면 만약에 비법이라고 한다면 정법 방편에 대해서 우리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관점 위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체 다 아우르지 못하더라도, 즉 방금 제가 제시하신 제시들이 세 가지는 다 아우르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어떤 한 가지 북한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앞에 받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제가 또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고 도주님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절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배도 돈도 의심합니다. 그리고 바르게만 쓴다면 돈이 많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조리를 하죠. 그러나 제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공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지 않고 또 저 나름대로 좀 돈에 기다리지 않는 그런 분류를 하고 싶어서 제가 조그마한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초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수입만으로 보살님들이 내는 시중을 따뜻하게 공개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쓰지 않고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비롱 사찰에서 어렵겠지만은 그런 어떤 수입이 가능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그런 장면이다. 뭐 옛날에는 제도 아직도 없습니다. 옛날 시대 때는 그 왕자님들이 큰절을 많이 짓고 하니까 국가에서 하는 토지를 내줘가지고 오히려 그 토지에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짓는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산하에 사람들을 올려주고 그게 사업소를 형성한 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절에서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이게 많이 변질이 되고 없어지고 제가 도주주님께 요청시키면 지금 조리종에서 회사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리사에서도 하고 있고 한 1029일 천재라는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방편이라고 하냐면 그게 가능한 것인가. 저도 저에서 가끔 천재들을 합니다. 40분 천재들을 하는데 하면서 그거는 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천도들을 통해서 그 용은 정말 그 나라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 그렇게 용원들을 그 낚시로 가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 뒤에 와 있는 그 가족들이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막 그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1029일까지 계속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그 상황에 진도제를 해야 되는가 이게 과연 종종종지에 맞는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께 의견을 드리고 또 그런 문제가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 신도님들도 거론을 해서 짚고 넘어가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법주 자리가 이런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도부스님, 향봉스님이 세 번 와도 내가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합니다. 하지만 지금 법산스님께서 지적한 것은 정말 제가 평소에 늘 가슴 아파하던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성토해야 됩니다. 법보 정찰이 뭡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조계사가 뭡니까? 한국 분류 제1번지입니다.
그런 데서 꼭 그렇게 그것도 49일도 아니고 49일을 49번 지낸다나? 그러면 무슨 2천 며칠이 된다나? 이건 정말 우리가 좌시해서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영업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영업하지 못하다고 밝히고 싶고 내가 그 조회사 주지가 도반이지만은 거기 가서 법문하러 오냐 잘 불렀다 법문해 달라고 해서 그래 잘 불렀다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고 가서 정말 영가가 뭐냐 지금 우리가 전부 영가했냐 제정신 잃고 사는 사람이 전부 영가지 무슨 따로 영가가 있느냐 전생에 죽어서 우리를 금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아마 전생 자손들은 지금 우리 이름 붙여놓고 저렇게 천도할 것이다 지금 법사님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극락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내가 알 수 없다 하지만 정성껏 한다 그것이 제사라든지 천도제라든지 이것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 제의식은 꼭 해야 되고 또 그 백중 때는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 그 효도를 표시하는 정말 유일한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는 우리가 여법하게 기존의 신도들에게 그러한 그 자리를 마련해서 부모에게 효성을 표현하는 그런 그 천도 제의식을 지내는 것은 옳습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도대체 어떤 사찰입니까? 세계 제일 사찰입니다. 법보가 모셔져 있다고 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찰입니다. 정말 새빨 같은 법만 거기서 거량을 해도 모자라는 그런 사찰이 회인사입니다. 또 조계사라 하더라도 역시 그래요. 조계사도 역시 그렇습니다. 한국 불교 1번지 아닙니까? 거기서 정말 최상성의 법을 거량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사람이 모자랄 그런 판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 불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을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좀 바람직한 불교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에서 아마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좀 한마디씩 성토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앞으로. 제가 저 한 말씀도 안 하려고 했는데 먼저 감사드리는 것 외동촌 건강경을 실천하게 만든 사람으로서 이번 강의에 이 표준본을 그 강의본으로 채택해 줘서 감사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보고요. 여기 저 유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마이크 좀 붙여주십시오. 밖에서도 좀 부를 수 있어요. 예, 예, 예. 세존이 씨와 이와 같은 말씀을 본문에 드렸는데 이것을 범소유성 개시어머약계대상 적겐 예례를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오류 같아요. 경문에서 지적한 이와 같은 말씀이란 부처님이 위에서 말한 전체를 다 통틀어서 말한 것이지 범소유성 그것만 가지고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만 지적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얘기를 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제사 문제가 거론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 등등이 과연 남편이나 비법이나 논하고 있는데, 예, 저 뒤쪽을 마이크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리더까지 벗으시는 거 보니까 작정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에 강의할 사람인데
사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친구를 좀 밝혀주시고. 저 이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앞서 두 선생님이 말씀에 동감하는 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상의 스릴이라는 게 아주 높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시작하는 것은 시상의 스릴이라는 아주 높습니다. 오후에 제가 강의할 것은 무죄의 쓰리라는 야당 목소리. 지상에 쓰리는 야당 목소리 문제는 불교의 경우는 조정이 있습니다. 선인들이 노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종교가 하는 종교인으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2600년 전에는 그 식으로 반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 거식 사상. 이제 대단한데요. 그래서 북한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조계종단에서 선인의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후생복지가 되어 있는 그런 종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야당 목소리 부재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제가자들은 선인과 제인은 똑같은 부처님의 불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왼쪽 오른쪽에 선님과 제가자들은 하등의 별일 없어요. 단 제가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불법을 펴서 인류 문화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선님들의 그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걱정스러울 뿐이에요. 저는 전혀 걱정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무비 선님께서 법선님께 다시 조계종의 이야기를 하시더니 아니, 여기 반찬 고양시가 갔었는데, 거기에서 한국 불교가 살아 태어나기 전에는요, 내가 살을 떠들어도, 그거는 밖으로 나가면 끝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부탁드리면, 그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요, 방편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과연 제 생활 등등이, 과연 정말 방편인가, 비법인가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로 나왔던 게 지금 행사나 법권정착 행사나 조계종 일본인 주변에서 벌이고 있는 천일 넘는 그 천도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방편이나 비법이나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북한에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발언은 안 받겠습니다. 거기 북한인 겁니까? 아, 이 경문이 길어서 예. 이 경문이 길어서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경문에 대해서 가장 주제인 북한에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이 경문이 하도 길어서 설명을 나는 이걸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경문 내용인데 네, 내용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했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은 우에서 말한 범소유상태 시험한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의 내용 전체다. 그런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는가 하면 첫째 18페이지 어떻게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는가 하면 첫째 계율을 지켰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복덕을 닦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덕이라 하면은 우리가 뭐 절 짓고 뭐 하고 뭐 그러니까 탑 닦고 하는 걸 복덕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개정이 정. 그래서 어떻게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는가 하면 첫째는 계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복덕을 닦았기 복덕 즉 정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많은 부처님을 섬기는 선거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일체 감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체 감염이라고 하면 사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사상이라고 하면 실체라고 여기는 관념 아니겠습니까? 보이거든요. 그런 네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낼 수 있었다. 그런 설명이 되겠고요. 밑에 뗏목은 모든 존재가 실체가 없다는 그 관념을 비유로서 말하는 겁니다. 경문 내용이 길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주제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주제 부산됩니까? 네, 주제. 고맙습니다. 제가 잘 지내자는 얘기입니다.
직접 거명하기는 했지만 한국 불교에서 영가를 팔아서 부자가 된 그 원리야 큰 스님 저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인사 조계사님 얘기했지만 멸망하셨던 스님도 영가를 팠다는 말 때문에 그쪽으로 몰렸고 현재 서울인의 큰 사찰 큰 스님도 어쨌든 많은 영가들이 그쪽에 가야만 되는지 그렇게 하는 현상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말 주지 통도사 할 때 통도사 주지 정호 스님이 말씀을 주셨을 텐데 잠깐 얘기하면서 그 설법 전에 쭉 그 권력이라는 걸 소개하면서 1인당 2만 원씩 받는다고 그래서 10만이 넘었다고 그러면 20억이 넘었습니다. 연가를 해서 20억이 넘게 했는데 본인도 얘기하기를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이게 맞느냐 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당신은 이것을 통해서 당장을 걸고 그리고 아까 전번 얘기했을 때 뭐 출입금지를 했을 때 그분은 돌아가신 그 출입금지 편말을 빼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도사가 가능한 당장 선언 일을 하고 등등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편이라고 할 때 단편을 통해서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연결되면 결국 방편이 우리가 삶 속에서 버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편이 굳어져서 그게 본질을 여길 때 우리가 본질이라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편과 본질을 혼동하지 않는 것을 스님들이 좀 잘 제시해 주시고 연가제사 천도라는 것은 정말 지실된 마음으로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떠나버리는 아픔에 대한 그것을 치유해가는 과정으로서의 성실하게 부처의 말씀과 또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정당한 목적에서 수단이 합리화될 수도 있다고도 이해될 수 있겠는데 혹시 반론 없으십니까? 반론입니까? 이건 발언은 아니고요. 발언은 아니고 좀 그래도 정리는 확실히 기다려야 됩니다. 방편 뭐 잘 알잖아요. 뭐 수단, 방법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적어도 부처님 가치 속에서 사용되는 방편이라는 말 자체는 단순한 수단, 방법 그런 건 아니죠. 굳이 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불교적인 의미를 붙인다면 법다운 방편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법다운 수단, 법에 맞는 방법, 법에 맞는 과정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매우 참 분노가 쌓였다고 증오가 쌓였고 아픔이 쌓였고 이런 경우 그 아픔과 증오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을 갖고 왜 우리가 증오해서는 안 되는지 그런 아픔들로부터 그걸 어떻게 벗어야 되는지 이거 잘 설명했지 않습니까? 설명해줘서 그걸 이해하고 이해한 걸 잘 풀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또한 돌아가신 분을 상대를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하면 저는 된다고 봐요. 천도제로 진행됩니다. 사실 이제는 사법판이죠. 사법판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법답게 하고 있는다는 문제예요. 정말로 법의 정신으로 사실을 진행됩니다. 법의 정신으로 천도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법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형각 스님이 사식구제를 천도제를 면으로 들어온 돈을 갖고 잘 쓰면 되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각 스님의 신경이나 충격은 제가 잘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천도제도 하고 사식구제도 하고 방편을 써야 된다 하더라도 신나면 법답게 해야 된다. 법의 정신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대승불교의 그런 뭐 가르침 속에는 권실불일불이, 권과 실이 불일불이하다 이런 개념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권은 방편이고 실은 뭐 본질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본질을 정신에 맞는 것이어야, 근거한 것이어야 그게 방편이라고 하면 정당성을 갖게 된다. 법의 정신과 관계없이 우리가 마음껏 수단과 방법을 써버린다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방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전 이제 겁주심한테 좀 여쭈고 싶은 게, 우리가 보통 뭐 깨달음, 뭐 부처, 수행, 성불 이런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도 이게 방편으로 이해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방편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 방편이라는 말 속에 과연 성불, 부처님,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들이 방편으로 이해가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될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쪽에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한 지적이나 의견 제시를 좀 기대했었는데 말씀을 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쪽에서 한 분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요, 법사스님 말씀 마무리로 해서 시간을 맞춰볼까 합니다. 먼저 선생님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분 많이 하시겠군요. 예, 마이크 좀 해주시겠습니다. 자주 일어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 방편은 이득을 주는 것이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속이는 일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방편이 다 이득을 주고 속이지 않는 쪽으로 법도 아까 여법법이 이렇게 된다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는 현장에서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훌륭한 강사 스님을 훌륭한 절에 연락을 해서 초빙을 했어요. 초빙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홍보도 다 하고 저희들은 메일도 다 보내고 또 핸드폰도 다 보냈는데 실제로는 길이 며칠 안 남겨주고 팩스가 왔어요. 팩스가 뭐라고 하냐면 절에 천두지가 두 개나 들어왔다. 그런데 절의 운영이나 재정상 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약속을 한 일이지만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법석이 다시 덮치고 다 홍보는 되고 지금 실제로는 법사가 비길 것때문에 두 가지가 다 슬픈 현실이어서 저희가 이제 감정적으로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한국의 현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현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에 대한 우리들 나름대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런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리지만 우리 법주스님께서 법덕을 벌써 다 보여주셔서 열의신경문에 나오는 아까 저 부분은 부처님이 여기 오신 뜻을 한번 여쭤봤다 했는데 저희가 본다면은 아마 그 여쭤보신 스님이 여기 오신 거나 부처님이 여기 오신 것은 전혀 참으로 없는 경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이 다르지 않은 그런 성품들을 모든 관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잘못 빚어진 관계에 의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일들이 바로 승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법사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이런 사항이 다를까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 됐습니다만 불사 중에서 가장 큰 불사로 그 천도제를 지낸 현사나 조계사의 문제 거기에 직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그 주관한 스님을 내가 꾸짖었다시피 했는데 지금 신도들을 좀 향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상업행위는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이 있습니다. 장사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신도들의 수준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면 그거 팔지 않습니다. 왜 훌륭한 금강경 같은 거 두고, 금강경이나 가르치고, 금강경에 의해서 무슨, 다른 어떤 수행을 하든지, 금강경 수행법이 뭡니까? 수지, 복, 송, 서사, 해설. 5종 아닙니까? 5종 수행법이 여법하게 있고, 그 다음에 용불도 있고, 참선도 있고, 온갖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모르고서 많은 대중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에 또한 공급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쪽의 잘못도 아닙니다. 분명히 스님들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첫째는 큰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도 그에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나친 그런 그 무속행위 같은 그런 그 전도는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 전도의 실체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면 굳이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운집하지 않을 것 아닌가. 운집하지 않는다면 장사 안 되니까 누가 그런 판을 걸리겠는가. 그래서 나는 참 양쪽 다 정말 한심하고 우리가 모두 같이 반성하고 각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장시간의 토론은 많은 인내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움직임 없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사람들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쪽은 총 회장님 법인으로 뵙겠습니다.